기왕 컴퓨터 앞에서 남긴 많은 흔적들이 신용등급을 매주하는데 다 투여될 수도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 약관을 읽는데 스크롤을 내리면서 하나씩 읽어보는지 아니면 그냥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면서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대출을 받는지 정말 1분만 오픈한 거예요. 대출 받을 때 우리가 키보드를 쳐서 입력하는 속도하고요, 그때 오타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대출 코너가 어딘지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이런 정말 다양한 걸 다 모아요. 그걸 바탕으로 이 사람의 재취업률이라든가 정보화 시대의 대응력이라든가 아니면 문자 해독 능력이라든가, 왜냐하면 결국 경제활동을 다시 해야지만 이 대출금을 갚으니까요. 이 많은 일들이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수위가 높게 전개되고 있는 게 안녕하세요. 쩐 이야기의 쩔레동화의 박정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2020년 하반기에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화두가 열리고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뭐 정해지고 인허가가 배분된다 이런 화두들을 우리 김상윤 박사님과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아직까지 이 마이데이터, 내 데이터들을 모아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지, 해외에 먼저 우리보다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사례들과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산업 부분이 어떻게 변화될지, 뭐 운 좋으면 우리 김 박사님이 종목까지 추천해 주고 가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김 박사님, 그러면 이제 본 게임은 이제 오늘부터인 것 같고요. 지난번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데이터를 줘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안전하게 줘도 되는지 그런 개념을 한번 쭉 잡아주신 것 같고요. 우리가 선택과 상관없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자, 어떻게 진행될지 하나씩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해외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네네, 그렇겠습니다. 일단 그 뭐 저 박 교수님이랑 같이 공동 저자로 집필했던 미래 시나리오 2021이라는 책에서도 저 핀테크 산업이 2021년,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2021년에는 핀테크 산업의 성장과 기업들의 활약을 좀 기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저도 예측을 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여러 다양한 정책적 변화뿐만 아니라 업 자체가 이제 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업 자체가 진화하는 거잖아요. 업 자체의 진화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섹터별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그 해외 사례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금융 내에서 지금 데이터들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금융 영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 정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용 정보가 다른 섹터의 정보들과 합쳐질 때 거기서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주목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해외 그 주요국의 기업들 사례 뭐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국가 정책을 조금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개인정보 보호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가 어디죠? 뭐 옛날부터 뻔하죠. 네네. EU죠, EU. 네, 그렇죠. EU 이제 유럽 연합의 그 사람은 왜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그렇죠. 네, 뭐 조금 문화적인 건가? 네.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EU가 또 여러 나라로 또 묶여 있다 보니까 그 중에 저는 알기로는 직접적으로 한번 출장도 그것 때문에 갔었는데 독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민감해하던데. 그렇죠. 네. 대표적으로 EU의 그 법 중에 하나 GDPR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한데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라는 건데 유럽 시민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2016년에 공포가 됐고요. 그래서 2018년에는 이 내용 중에 그 개인 정보 이동권이라는 명칭으로 마이데이터와 같은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누군가에게 옮겨줄 수 있는 법,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이동이라는 게? 그렇죠. 네. 개인 정보를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시킬 때 개인이 그거를 결정하게 하겠다, 혹은 개인이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그 법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GDPR이라고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안에 포함된 것이 2018년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지금 마이데이터 데이터 3법이 올해 통과가 됐다라고 치면 약 2년 앞서서 그렇네요. 유럽에서는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유사한 영역으로 보면은 좀 더 빨랐습니다. 2011년 이제 오바마 정부 때인데요. 뭐 스마트 디스클로저, 그러니까 스마트 공시 제도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소비자가 소비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다양한 정보, 내 개인 정보가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활용될 경우에 어떤 정보가 활용되는지를 개인에게 공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 조항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스마트 디스클로저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제 포함이 됐는데, 뭐 기술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받아서 뭔가 이거를 악용할 수 있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기계적인 언어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암호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암호화해서 네. 우리가 이거를 뭔가 이게 기계적인 프로그램을 돌려야지만 그 답이 나오는 형태로 암호화된 정보를 받는 것인 거죠. 마치 옛날에 그 암호책 가지고 있고 암호로 난수표 같은 게 오면 그 맞습니다. 책을 봐야지만 이게 해독이 되는. 네네. 아 이해했습니다. 예, 그런 형태로 그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가장 우선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익명 정보라고 함은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나 부가가치 창출에 활용하는 것이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허가하는 제도가 최근에 또 수립이 됐고요. 영국이 좀 재미납니다. 영국도 역시나 이제 이런 데이터나 혹은 이런 혁신 비즈니스가 상당히 활성화된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소비자 권한 강화나 개인정보 활용 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을 이제 미국과 마찬가지로 2011년부터 펼쳤는데 여기에는 여러 업체들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회사, 유명한 아비바라는 회사도 있고요. 방송에서 BBC도 있습니다. BBC에도 개인정보가 얼마나 있는지 많죠. 어떤 방송의 개인정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BBC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송출하는 채널들이 많거든요. 네. 특히 영연방 국가는 BBC 시청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채널들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DB가 나올 수가 있고요. BBC도 BBC 얼스가 있고 BBC 뭐 월드가 있고 여러 그렇죠. 가지가 있는데 네. 그중에서 누구는 어떤 걸 많이 본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정해지니까 그걸 바탕으로 거기에 뭐 브로셔를 보내거나 팜플렛을 보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잘 하고 있지만 이제 통신사들, 이제 버라이즌이라고 하는 통신사도 역시나 이제 개인 정보들을 활용하는 어떤 적극적인 그 민간 업체로 선정이 돼서 이거를 이제 한번 어떤 테스트 베드 형태로 돌려봤는데 이게 좀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사생활 침해랑 정보 유출 우려 등이 막 여러 곳곳에서 제기가 되는 바람에 이 민간 프로젝트는 일단 중단을 하고 이제 공공 영역에서 의료, 통신, 금융, IT 이제 개인정보가 다양하게 활용되는 영역들을 중심으로 공공 제도나 정책이나 법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이런 형태로 좀 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이런 EU나 영국이나 미국 이렇게 앞서가는 국가들에 비해서 약간 뭐 2, 3년 혹은 뭐 7, 8년 정도 늦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핀테크 영역은 한 발 늦었지만은 지금 두 발을 점프하는 상황이다. 계속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핀테크 쪽, 특히 이제 마이데이터 쪽, 뭐 이런 금융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런 그 개인 정보 처리나 정책 저 제도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지금 현재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산업 적용 상품을 보면은 EU나 영국에 비해서 훨씬 범위를 넓게 잡아놨어요. 그 말이 뭐냐? 지금 EU나 영국이나 미국이 단계적으로 조금씩 우려를 봐가면서 지난 몇 년간 확장해오던 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 사례를 봤으니까 우리도 자신감을 가지고 걔네들이 했던 거를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더 확장된 형태로 마이데이터를 적용해보자 이런 어떤 취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예. 아, 예. EU나 영국은 최초에는 이제 금융 쪽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영역으로 결제 계좌나 신용카드, 그러니까 카드사와 은행이죠. 요 영역으로 딱 국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정기 예금, 대출, 보험, 예탁금, CMA 뭐 더러 다양한 투자 상품 정보까지도 개인 정보를 마이데이터 산업 내에서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예. 지금 포괄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 말은 뭐냐? 금융 영역의 다양한 그 기능들을 모두 다 마이데이터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EU나 미국보다는 만약 이걸 잘 정착이 된다면은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과정에 뭐 여러 우려도 있지만은 결국은 이 마이데이터 산업의 그 3대 강자가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산업 3대 강자로 꼽으면은 저 이제 기존 금융권, 그다음에 빅테크 업체 마지막 테크핀 업체. 테크핀은 이제 핀테크가 아니라 주로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 기업들, 벤처 기업들. 이 세 개의 그 그룹이 경쟁을 시작한 서로 눈치 보기를 시작한 그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됐고 내년에 이제 이런 마이데이터 그 플랫폼이 인허가권을 받은 업체들이 선도적으로 뭔가 플랫폼을 조성을 해서 만약에 첫 번째 업체가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이 업체들 간의 경쟁이 좀 더 첨예하게 펼쳐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서 한 발 앞서 나간 업체들이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금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이렇게 새로운 판이 열린 거잖아요. 그동안 규제로 막혀 있어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뭐가 될지 이제 진짜 무한한 상상력이 필요한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판이 깔렸는데 뿌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한쪽은 전통적인 금융이라고 보고 하나는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네이버, 다음, 뭐 카카오 뭐 이런 전통적인 테크 기업들이고 나머지 하나는 테크핀 기업들. 그러니까 테크를 기반으로 한 뭐 여기로 해당되는 건 뭐 카카오뱅크 같은 데인가요? K뱅크? 조금 그 빅테크 네. 쪽에 가깝고. 해당된다고. 그럼 여기는 뭐 토스라고 해야 되나? 토스 뱅크 샐러드를 그 두 업체도 상당히 큰 업체죠. 그렇죠. 더 작은 소규모의 네. 어떤 업체들까지도. 벤처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이렇게 세 개가 나눠지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뭐 경영적인 관점에서는 완전히 블러드가 다르거든요. 이쪽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그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터미널로지, 그러니까 용어도 다르고 한마디로 개인 사견이지만 이 세 곳 중에서 승자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왜 웃으세요? 네, 그 저는 이제 상당히 좀 뭐 민감할 수도 있고 네. 사실은 지금 또 섣불리 예측하기도 쉽지 않고 뭐 그런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 이제 제가 아니라 네.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아무래도 빅테크 업체들이 약간은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전통 금융권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수적인, 그러니까 뭐 모바일 뱅킹이라든지 다양한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들을 금융에 접목하는 노력들을 지난 수년간 해오고 있었고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정책이나 법 제도의 정비가 한꺼번에 구축이 되면서 네. 테크핀 업체 혹은 빅테크 업체들이 금융 영역으로 침투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은 네. 금융권은 기존에 쭉 해오던 계단식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크핀이나 빅테크 업체는 법제도적으로 좀 우리가 쉽게 침투할 수 있겠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그렇다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빅테크 테크핀 업체가 조금 더 유리한 환경이 펼쳐질 수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시니까 너무 후회가 되네. 뱅크샐러드라는 회사가 한 그때 직원이 한 열몇 명이었을 때 찾아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뭐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서 일단 매거진 기능 같은 게 있는데 온라인 매거진 기능이 있는데 거기서 그 저희 교수님께서 칼럼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라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그냥 있었던 제 섹터 중에 했던 일 중에 창업 지원, 기술 지원, 뭐 신산업 육성 이런 정책 짜는 일들에 대한 관련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글을 기고하는 과정에서 아 수익 모델은 뭐냐 라고 했는데 그때는 그냥 씨 웃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제도가 그때 완비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때 그 친구 뭘 붙잡았어. 자 그러면 이들 기업들이 좀 더 수월성 있게 접근할 것 같은데 해외도 그렇습니까? 해외도 알리안츠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회사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로 들어오는 것보다 해외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통사라든가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을 오히려 치고 들어가는 모습이 더 많아요? 그게 이제 여러 흐름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큰 흐름은 금융 사업도 역시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난 한 2000년 이후로부터 쭉 진행되고 있다. 즉 전통의 빅 금융사들이죠. 이제 미국 어떤 업체들로 지금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금융 투자사 혹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은행 전문 업체들이 이미 디지털화의 다양한 영역으로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 서비스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ICT 업체들의 도전이 거세죠. 이제 금융이 아무래도 조금 매력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이런 기술로 무장한 IT 업체들, 빅테크 혹은 테크핀 업체들이 금융 서비스들을 하나하나 침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이거를 전문 용어로 우리가 금융 서비스의 언번들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언번들링이라고 하면 금융 영역이 보통 우리가 종합금융기관은 모든 금융의 서비스들을 다 한꺼번에 하는데요. 뭐 예금이나 대출이나 혹은 투자나 뭐 증권 이런 거 다 갖고 있는데요. 이런 IT 기업들이 금융을 바라볼 때는 내가 이 알고리즘을 개발했는데 대출에만 적용하면은 우리가 대박이다. 우리가 최고다. 1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대출 전문 핀테크 업체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금융의 모든 서비스를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특화된 영역만 가져가는 것을 언번들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번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묶음이라서 묶음 상품이잖아요. 그걸 쪼개서 낱개로 보겠다라는 게 언번들링이 지난 한 10여 년간의 흐름이었습니다. 최근이 아니고요. 지난 10여 년의 흐름이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마이데이터 산업과 결부되면서 리번들링이라는 거예요. 리번들링. 다시 묶는다. 그렇죠. 이 우리로 치면 헤쳐 모여 이렇게 헤쳐 모여라는 게 뭐냐면은 언번들링을 해서
작은 업체들이 한 서비스, 대출 서비스, 뭐 투자 서비스 하나의 알고리즘 가지고 이제 뭐 어느 정도의 그 시장 마켓쉐어를 확보한 조그만한 혁신 업체들이 우리 이제 대출만 하는 게 아니라 예금도 해도 되겠네? 혹은 뭐 P2P 뭐 송금도 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붙이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붙이면 붙일수록 종합금융사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이런 흐름들이 전 세계적인 금융산업과 ICT 간의 금융사와 ICT 간의 어떤 금융 DT 전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역시나 우리나라도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쭉 이어지는 어떤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사실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너희들이 그냥 컴퓨터 앞에서 남긴 많은 흔적들이 너희가 생애 최초로 대출을 받거나 생애 최초로 뭔가 뭐 창업자금을 지원받으려고 신청했었을 때 그 흔적들이 다 니네 신용등급을 매조하는데 다 투여될 수도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너의 페이스북 친구들이 이미 대출을 받거나 사회생활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친구들의 사회적인 신용등급이 얼마인지를 바탕으로 이 신용등급의 초기값을 설정하는데 일부 그거를 반영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었을 때 그 약관을 읽는데 스크롤을 내리면서 하나씩 읽어보는지 아니면 그냥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면서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대출을 받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그런 걸로 그 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친구의 말이 틀린 건 아닌데요. 정말 현장에서 핀테크의 이러한 여러 가지 신용등급을 매저하거나 왜냐하면 여신이라는 건 결국 신용을 매저하지 못하면 그 다음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은 본인들이 실제 개발해놓은 여러 알고리즘 안에 들어갈 팁들에 정말 일부만 오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를 오픈할 수가 없어요. 전체를 오픈하는 순간 민간이 대응력이 생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스크롤을 내리면 이렇게 신용등급을 올려준다고? 그럼 스크롤을 내려버리는 거고 그 다음 대출받기 전에 친구들의 신용등급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내 페이스북 친구 중에서 잠깐 동의 구한 다음에 야 누구누구누구는 내가 나중에 다시 신고 신청 해줄게 잠깐 나가 해서 탈퇴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미 확인하고 만들어놓은 그 뭐랄까요? 다양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전략 전술 중에 본인들이 외부에 투자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외부에 우리가 이런 기업입니다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몇 개의 팀만을 오픈하는 것이지 실제 그 무궁무진한 방법론들은 오픈을 안 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회사 같은 경우는 대출 받을 때 우리가 키보드를 쳐서 입력하는 속도 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를 쳤을 때 이름 쓰고 주소 쓰고 막 쓰잖아요. 그때 오타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오타를 안 했는지 이런 것들하고 탭키 이용하는지 여부하고 온라인 뱅킹 사이트에서 어느 메뉴를 먼저 들어갔다가 어느 메뉴로 와서 결국 대출 코너 어딘지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이런 정말 다양한 걸 다 모아요. 그걸 바탕으로 이 사람의 재취업률이라든가 정보화 시대의 대응력이라든가 아니면 문자 해독 능력이라든가 왜냐하면 결국 경제활동을 다시 해야지만 이 대출금은 갚으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변수들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 중에 일부만 오픈하는 거다. 그래서 이 많은 일들이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수위가 높게 전개되고 있는 게 외국의 사례다. 박 교수님 지금 아이디어 본인 아이디어신? 아니에요, 저 어느 업체의 사례죠. 그 사실 이 아이디어가 한 10년 전에만 딱 모아졌어도 그럼. 대박난 업체 CEO가 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쓰는 거구나. 지금은 아니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장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핀테크 기업 렌도라는 업체의 사례인데요. 네. 사실 박 교수님께서 아까 지금 사례 중에 말씀하셨던 것이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네. 뭐 혹은 이제 직장을 좀 잃고 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신용 거래 내역이 좀 부족한 네. 사람들을 은행에서는 그 전문 용어로 심파일러라고 합니다. 심파일러. 그러니까 개인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얇다는 네. 거죠. 네. 이 심파일러들을 사실상 이 심파일러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신용 정보가 떨어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존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아날로그 시대에는 어떤 거래 정보, 대출을 받고 갚고 이런 정보가 이런 어떤 거래 내역이 부족한 사람들,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들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아무 정보가 그냥, 없으니까. 대출 이력이 없으시네요. 그 대출이 안 됩니다. 이런 답을 받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갚을 능력이 안 되냐는 거죠. 아닌 근데, 거죠. 네, 이게 그러면 양쪽으로 손해인 게요. 사회초년생들은 돈을 못 빌려서 손해고요. 그다음에 은행권은 이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신용을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평가에서 낙제가 되기 때문에 못 빌려주니까 또 이자를 못 받는 거죠. 그럼. 서로 손해보는 상황이 아날로그 시대의 어떤 신용대출의 어떤 방식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심파일러들을 프로파일링이라는 방법으로 다양한 정보를 긁어모아가지고 비금융 정보들을 활용해서 신용대출을 해주는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고 아까 박 교수님 아이디어가 2012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적인 기업이 미국 핀테크 기업 랜도라는 기업인데요. 아마 랜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랜도는 그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요. 2012년에 네. 그 이 랜도라는 업체의 그 사장님이 필리핀 사람이에요. 미국 기업인데 어떻게 됐냐면요. 그 필리핀에서 건강식품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네. 자기가 지금 데리고 쓰는 그 직원들이 20대 학생, 이제 갓 졸업한 학생들인데 1년, 2년 근무를 정말 성실하게 잘하는 학생들이라 이제 학생 졸업했으니까 사회 초년생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 잘 이제 신뢰를 쌓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끔 찾아와서 사장님 저희가 지금 대출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이 안 돼서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아버지가 병원에 들어가셔서 병원비가 부족해서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로 따지면 가불이네요. 가불. 그렇죠. 가불이죠. 네. 사장님은 이제 1, 2년 충분히 신뢰를 보였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의사가 있는데 이제 그 돈을 빌려주고 나서 생각을 한 거죠. 왜 이 기존 그 은행권에서는 얘를 못 왜 얘네들을 못 알아보고 얘네들을 빌려주면 충분히 갚을 능력이 되는데 상환할 능력이 되는데 왜 못 알아보지?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자기 주변 지인들 금융권 사람들을 물어봤더니 심파일러라는 거죠. 이제 그 기존 거래 정보가 없고 대출을 평가할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못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 아 이거는 대단한 사업 아이디어다. 그래서 자기 지인 중에 가장 데이터 AI 이런 쪽으로 친숙한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그 친구가 미국 사람이에요. 이제 연락을 해서 우리 이런 업체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든 업체가 랜도고요. 랜도의 업체는 아까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다양한 다른 뭐 어떤 그 구매 정보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특이한 거는 이제 SNS의 친구 정보, 그러니까 네. 포스팅 글의 내용 이런 것들까지 빅데이터로 분석해가지고 대략 260억 개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개인 신용을 금융 거래 정보가 아니라 뭐 친구 관계, 인간 관계, 평상시 관심사 뭐 이런 다양한 걸로 머신 러닝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분석하면은 이 사람 신용도가 높냐를 정말로 거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 업체를 만들어서 대박이 났습니다. 마우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으니까 네. 뭐 탭키를 이용하는지 마우스를 통해서 입력을 하는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금방 아니면 그렇죠. 키보드를 네. 치는 어떤 속도라든가 이건 이해가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도 제가 말씀드렸고 박근혜 아쉽다는 거예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 아니었을 때 그렇네요. 네.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는 뭘까요? 아, 어떤 걸 주로 앱을 깔았냐? 그렇죠. 뭐 이런 거겠죠? 예, 예. 앱 내부에 뭐 예. 구매 활동 목록이라든지 뭐 결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개인이 만약 허가한다면 이 데이터를 받아와서 분석이 가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탕진잼이 있는 친구한테는 대출을 하기엔 네. 그렇죠. 좀 위험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막 그 어떤 뭐 게임을 하나만 까는 게 아니라 동시에 막 10개를 까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는 그렇네요. 거죠. 위험군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모바일 데이터는 또 뭘까요? 모바일 데이터는 이제 뭐 아무래도 모바일은 그 이동 동선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 생활하는 그 어떤 그 그런 정보들 네. 우리가 어디로 가고 뭘 사고 아 그렇겠다 예, 뭐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신용 등급이라는 건 계속 바뀌는데 어떤 친구가 새벽 2시 3시에서도 자꾸 휴대폰을 하는 횟수가 늘어난다 그럼 회사 잘린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은행권에 와서 저기 근무지가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 안 해주면 사실 은행권은 모르는데 사실 그런 행적만 몇 달 연달아 보인다 하더라도 아 이 친구 지금 신분상에 일신상에 변화가 있겠구나 뭐 나름대로 개 할 수 있겠네요. 네. 이건 뭔가요? 저기 랜딩 인스티튜션? 네, 이거는 이제 네. 그 빌려주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라든지 저기 론 같은 거, 네, 론이나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 빌려주는 업체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거는 뭐냐면은 이쪽 그 왼쪽에 있는 다양한 비금융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네. 이쪽 업체들에게 제공한다는 거예요. 제공한다는 네. 거구나. 그래서 얘네들한테 B2B 사업인 거죠. 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랜도라는 회사가 금융사가
뭐 핀테크이지만 전통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대출을 하지 않고요. 이 다양한 정보들을 분석해서 알고리즘을 탄탄히 만들어서 결국은 정보를 제공한 업체인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커머스라든가 신용카드 회사라든가 뱅크에서 이 사람들의 변동 내역을 가지고 홍보 마케팅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신의 상품 계획을 다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신용 그 개인 멤버들의 신용 평가 결과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이 랜도의 정보를 활용하는 거죠. 그럼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은 신용 변동 내역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되는 거죠. 랜도는 네. 지금도 잘 나가요? 랜도가 사실 우리나라에 2018년에 진출을 했는데요. 진출했어요? 예, 진출한 게 이제 별도 법인으로 진출한 게 아니라 네. 일부 금융사 합작으로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형태로 들어왔는데 사실 나갔어요, 사실. 왜요? 뭐 우리나라에 정착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시도가 있었고 지금 현재 미국이나 유럽권에서는 잘 나가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는 항상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어떤 전례가 누가 실패했대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정반대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패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왜 실패했는지를 보고 나면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알고 그 다음 더 잘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는 랜도 같은 회사가 나갔다라고 해서 접을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지금 비슷한 걸 시도하는 대표적인 국내 회사를 꼽으라면 어딘가요? 사실 국내 작은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신용평가 그러니까 비금융 정보를 가지고 신용평가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CB 그러니까 신용 그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 그 허가 어떤 방식이나 우리가 그 어떤 자본금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CB사들이 조금 더 민간 CB사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정책이 또 아까 말씀드린 친화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향후에 더 많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조금 그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 마이데이터 시대 그리고 좀 넓게 보면은 금융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 이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어떤 기업이나 어떤 섹터가 잘 나갈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실 때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좀 연구를 많이 하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 관점을 좀 드립니다. 뭐냐면 우리 저 시청자분들은 네. 이 얘기 들으려고 기다리신 분이 계세요. 어떤 산업 섹터가 이 마이데이터라는 큰 화두에서 제일 두각을 나타내느냐. 네. 네.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렸죠. 이제 전통 금융권은 조금 방어적인 입장이 좀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최근에 워낙 법 제도, 데이터 관련된 법 제도가 테크 기업 친화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금융에 침투할 수 있는 다양한 여지를 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금융권은 방어적일 수 있고 테크 기업은 좀 공격적인 입장일 수 있는데 이걸 좀 떠나서 저는 좀 새로운 플랫폼을 좀 뷰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이제 뭐 제조업이든 금융업이든 다 경험을 해봤지만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세 단계로 봅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고요. 네. 두 번째는 플랫폼이고요. 네. 세 번째는 AI입니다. 네. 요 세 가지 레이어별로 네. 이 세 가지 레이어를 모두 다 장악하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겠죠. 한번 따져보십시오. 네, 예를 없습니다. 들어서 신용카드 회사들은 데이터들은 잔뜩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를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게이트웨이가 신용카드니까 그것까지는 있겠지만 제가 AI 한다는 신용카드 회사 아직 못 봤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그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는 인공지능 관련한 전문 인력들이 요즘 쓸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뭐 금융 데이터 이런 건 앞부분은 그렇죠. 없을 신용 것 신용정보 데이터는 네, 아직 없을 거고. 거죠. 네. 진짜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데이터와 플랫폼과 AI 이 세 가지 레이어를 놓고 사실 국내 산업이든 해외 산업이든 기업들도 다 놓고 봤을 때 최소한 두 개 정도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면 투자하시면 돼요. 사실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렇게 아니, 좀 아니에요. 예. 중요한 뷰죠. 네, 그래서 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제조업이나 금융업이나 모든 산업 영역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특히 이제 금융 영역을 좀 집중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먼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영역에서 그럼 누가 강자냐?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지금 금융산업의 마이데이터는 결국 신용정보가 핵심이거든요. 그럼 신용정보를 보유한 업체는 결국 기존 금융권이에요. 은행이라든지 카드라든지 뭐 투자사들 뭐 이런 증권사들 이런 그 기존 금융권이 빅테크나 핀테크보다는 앞서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죠. 우리 데이터 너네한테 오픈을 해주면 너네도 뭔가 내놔라. 이런 거죠. 네, 뭘 내놓느냐. 예를 들면 최근에 이런 마찰이 있었어요. 유통사들이 마이데이터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아마 인허가권 신청한 유통사들도 일부 있을 텐데요.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어떤 그 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금융권에서 유통사들 참여하려면은
그 구매 결제 그 내용뿐만 아니라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상품 내용 디테일한 것까지 플랫폼에 올려야 된다. 언제라고? 예, 이걸 요구한 거죠. 그러면 유통사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은 아니 그게 신용정보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올릴 의무는 없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제 답을 내놓은. 그래서 네. 서로 막 치고받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지난편 첫 번째에 말씀드렸죠. 네, 네. 짜장면이나 짬뽕이냐 할 때 네, 네. 그 신용정보 된다라고 해서 전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 제도상으로는 디테일한 상품 정보도 플랫폼에 올라와야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금융권은 그런 정보들을 좀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유통사나 기본 빅테크사들은 금융권의 신용정보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싸움에서 금융권이 조금 그래도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앞서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풀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이제 금융권이 결국은 조금 이런 금융 데이터, 신용 데이터에서 한 발 앞서 있는 것을 발판을 삼아서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PFM이라는 겁니다. PFM 뭐예요? 네. Personal Finance Management. 개인 자산 관리. 개인 맞춤형 자산 재무 관리 이런 네, 거죠. 네, 네. 이게 뭐냐면은 보통 은행 가면은 대출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예금하거나 이렇게 하고 증권 가면은 펀드 투자하거나 주식 투자하거나 하고요. 그다음에 금투 가면은 또 뭐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재테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상담받고요. 각기 좀 다른 영역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PFM이란 것은 뭐냐면은 개인의 자산, 그러니까 지출, 소비, 소득, 그다음에 대출, 뭐 신용, 투자 정보를 모두 모아가지고요. 한 사람의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박 교수님께서 예를 들어 한 달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하죠. 네. 근데 그 한 달 월급 중에 90만 원을 쓰고 10만 원이 잉여금으로 남았어요. 네. 이 10만 원을 펀드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기존에 대출하셨던 걸 10만 원으로 갚는 게 좋을지 그때그때 상황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냥 변동금리라든지 네. 펀드 수익률도 매번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AI로 분석한 어떤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다면은 PFM이라는 하나의 그 어플리케이션, 하나의 서비스 내에서 이번 달에는 10만 원을 대출 갚으세요. 이번 달에는 10만 원을 펀드에 투자하세요. 펀드 종목은 이겁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자산 관리 어떤 전문 어떤 상담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 금융권에는 마이데이터 시장에서 PFM을 먼저 장악하자 이런 것이 아주 큰 어떤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어떤 여러 영역의 계열사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신용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FM 시장에서는 금융사들이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금융사의 어떤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요 부분에서 전 제 네. 개인 의견을 좀 하나 드리면 만약에 기존의 금융사들이 저런 방식으로 지금 이 마이데이터 산업을 좀 꾸려나가려고 한다면 저는 이 마이데이터라는 적지 않은 큰 화두가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맞춤형 서비스라는 게 이렇게 데이터 기반으로 아주 시스테매틱하게 이제 메카닉하게 진행되진 않았지만 나의 PB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내 정보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전인적으로 이걸 다뤄줬던 파트거든요. 그 서비스가 그냥 메카닉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거는 저 플러스 알파로 지금 금융업이 처하고 있는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오히려 너무 물론 이제 금융업계 담당자들이야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도 탄탄히 하고 방법론을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 해외로 나가겠다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좀 생각이 달라요. 네. 오히려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테크 기반으로 금융을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을 진출할 때 들어가는 코스트가 되게 낮아지죠. 해외 지점 다 개설할 필요 없고 사람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앱만 깔게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방금 우리 랜도라는 회사가 했던 저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저 데이터가 재밌는 게 나라가 달라지면 데이터 때문에 신용등급을 매주하는 방식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 나라에선 이 데이터는 신용등급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근데 이 나라는 영향이 있고 그게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예를 든 겁니다. 우리나라는 페이스북 친구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데 미국은 중요하다 이럴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단계적으로 나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진짜 필드에서 그런 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알고리즘도 세팅하고 전략을 짜신 분 오늘 모신 이유가 그건데 네. 그 영역은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펀드 매니저가 펀드를 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펀드 매니저가 없고 로봇이 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라 말 그대로 AI 소프트웨어인 거죠. 미국에 이제 가장 앞서 있는 미국에서는 지난 10여 년 넘게 이런 그 로보 어드바이저 기술들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수익률도 그 로보 어드바이저가 운용하는 펀드들이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펀드들보다 수익률이 좀 더 높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전통 금융권에서 로보 어드바이저를 탑재한 펀드 상품들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고 역시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로보 어드바이저는 운용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이고 PFM은 말 그대로 그거를 자산 배분을 하기 위한 알고리즘인데 이거는 A를 A-로 바꾸는 범주 정도라고 저는 보여져요. 제가 기술자는 아니지만 그런데 저는 그렇게 했었을 때는 금융산업 전통적인 금융업이 처한 한계가 쉽게 이렇게 디벨롭 되지가 않는데 차라리 이런 기술 기반으로 금융을 이제 전개하는 상황을 완전히 판이 바뀌는 거라면 차라리 이걸 들고 바로 어디 뭐 우리가 뭐 미국을 진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뭐 적당한 개도국들 뭐 아세안 국가라든가 아프리카 국가라든가 아프리카도 사실 이미 많이 들어가 버렸어요. 네네. 이런 데를 먼저 선도적으로 동시에 런칭을 하는 생각을 하는 금융사는 없어요? 박 교수님은 항상 한 발만 더 빨리 생각하시면 대박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또 교수님 지금 우려하신 거 정확합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뭐 아주 오래되진 않죠. 몇 년 전부터 전통 금융권 우리 5대 금융지주라고 할 수 있는 전통 금융권에서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진출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지점이 나가 있고 영업망이 나가 있는 금융사들이 있습니다. 네, 뭐 제가 실명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지금 말씀하신 약간은 적정 기술 영역, 적정 산업 그 시장 영역에 우리보다 좀 레벨이 조금 낮은 그런 영역에 진출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금융의 어떤 수준을 접목시켜서 이식시키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또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이고요. 결국은 지금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결국 그 금융사들도 그 영업점을 많이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을 기계나 소프트웨어가 대체를 하고 있는데 금융사들 입장에서 급진적으로 그렇게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줄이면서 이거를 경쟁력은 잃지 않으면서 이 흐름에 따라가면서 또 비용을 좀 줄여나가는 이런 형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데이터, 데이터 3법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급진적인 변화를 지금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금융권이 상당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아 마이데이터라는 커다란 새로운 판이 열리기 시작한 게 이번 8월달 이후고 본격적인 플레이어가 지정되는 게 바로 올 이제 내년 상반기에 정해진다라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좀 선도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을 아주 지금 초기부터 모니터할 적기가 지금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러면 이 시장의 나름대로 승자와 패자라든가 이 시장 어떤 꼴 모양새가 갖춰질 아 이런 형태로 전개되겠다라고 하는 시점은 언제쯤 보시나요? 네, 그 마이데이터 산업이 지금 그 생물입니다. 살아 돌아가고 있는 어떤 환경이거든요. 네, 국가 정책도 계속 이제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해서 개정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3종 세트가 나온 거죠. 이제 데이터 그 관련된 3종 법안 정책들이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점을 어떻게 보냐면은 올해 말에 이제 인허가 사업자, 마이데이터 인허가 사업자들이 약 20여 개에서 40여 개 정도 선정이 되면은 이 업체들을 중심으로 물밑 작업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 업체들 안에는 전통 금융 기업도 들어가 있고 빅테크, 테크핀 업체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게 한 반반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업체들 중에 그럼 언제 선도적인 업체가 나올 것이냐? 지금 마이데이터의 그 전체 프로세스 진행 프로세스를 보면은 약 1년 정도 기술적인 검토를 당국과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정해진 플랜으로는 내년 8월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 하반기에 정말로 가장 먼저 치고 나온 업체가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업체 뭐 예를 들면 두세 개 업체 가장 먼저 치고 나오면서 경쟁력을 가진 두세 개 업체가 선점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빅테크 업체가 될지 전통 금융권이 될지 아니면 테크핀 업체가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관점들을 좀 투자에 좀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현업에서 직접 그 현장에 계신 분이 설명을 해주셔서 더욱더 좀 뭔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이게 워낙 발빠르게 앞으로 진행될 거니까 적정한 시점에 또 나오셔서 말씀 좀 해주셔야죠. 이제는 어떻게 진화 발전해서 어디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이데이터 산업이라는 2020년 하반기 가장 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진짜 믿음직한 후배님 중에 한 분인데 김상윤 박사님 모시고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앞으로 정말 궁금하신 거를 제가 더 밀착해서 풀어드리는 코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기 하단에 저 이메일 주소 보이시죠? 이 이메일 주소로 많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벌써 제 회사 메일이라든가 아니면 제가 뭐 예전에 썼던 책에 있었던 제 메일 주소를 보고 질문들을 너무 많이 주셨고 아주 진짜 상세한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정보라든가 내부 정보까지 첨부해서 보낸 분들이 많아서 댓글로만 저희가 질문을 받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메일 주소를 밑에 보내드립니다. 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단순한 질문이라고 하면 그냥 댓글창 통해서 편하게 그냥 질문해 주시면 제가 보고 성실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하고 있던 프로젝트 한 두세 개가 연달아 뭐랄까 약간 그 연장이 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에 약속했던 시간보다 좀 늦게 이 프로를 진행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제 생활을 다시 짜가지고 성실히 매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는 뭐 돈 되는 얘기라고 했으니까 뭐 이걸 하긴 너무 속될 것 같고 뭐 하나 아이디어 많으시니까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예. 그럼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